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8화에서 진양철의 부인 이필옥은 남편에게 진윤기는 왜 홀대하냐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필옥이 진윤기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진영기, 진동기와 공평하게 키워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이필옥의 대사에서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죠. 이필옥이 그동안 진윤기를 동등하게 키운 건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본인과 남편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진윤기를 굳이 혼외자식으로 설정한 것도 만약 이필옥이 진도준을 공격하는 끔찍한 장면을 연출한다면 시청자들이 원작보다 조금 더 이필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는 요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원작처럼 이필옥이 악당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이필옥 빌런 썰이고 근거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작품의 내적 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필옥이 진도준을 공격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필옥이 악당일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진양철에 대한 마음입니다. 원작에서 이필옥은 남편 진양철을 증오했죠. 거기다 막내 며느리 이혜인도 엄청 싫어해서 진도준과 그의 형은 그냥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필옥에게 증오하는 두 사람, 진양철과 진도준이 다정하게 순양을 인수인계하려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다릅니다. 8화에서 이필옥의 대사를 다시 들어보면 진윤기를 진영기, 진동기와 똑같이 키운 건 엄마 없는 어린 진윤기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요 라고 이필옥이 말합니다. 그건 이필옥이 남편 진양철을 사랑 또는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남편보다 순양그룹에 먹칠 안 하려고 라는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드러난 대사로만 보면 이필옥은 진양철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필옥은 비록 진윤기 부자가 본인의 친혈육은 아니지만 남편 진양철의 자식들이기에 그런 나쁜 행동은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필옥이 악당일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다입니다. 비록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한 건 아니지만 이필옥이 진윤기를 직접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윤기의 아들 진도준이 순양을 상속받는 것을 이유로 이필옥이 진도준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여야 하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남의 신경 자체를 안 씁니다. 이필옥이 말했죠. 남들이 뒤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할까봐 진윤기를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키웠다고. 손주를 죽이려는 패륜적 범죄자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필옥이 갑자기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고 진도준을 공격하려면 그 전에 이필옥이 조금이라도 사이코의 느낌이 있어야 했습니다. 7화에서 이필옥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첫째 며느리 손정래가 개인전을 열어보시라고 아부를 떨었죠. 그때 이필옥은 아서라라고 합니다. 이필옥 캐릭터 설정 자체가 조신하고 내성적이고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본인의 친자식들이 순양을 이어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한들 저런 이필옥 같은 순한 캐릭터가 갑자기 돌변해서 진도준을 죽이려 한다? 과연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한 캐릭터가 진짜 범인이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반전에 더 충격을 먹습니다. 그런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미 원작에서 이필옥이 악당이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이필옥이 진짜 범인이었다고 나온다 한들 그렇게 신선한 충격은 받지 않을 겁니다. 작품에서 나쁜 놈들 천지인데 굳이 착한 캐릭터에게 갑자기 설정을 붕괴시키며 개연성을 흔드는 흐름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것도 벌써 작품이 절반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결국 이필옥의 현재 캐릭터 설정으로 보았을 때 진도준을 죽이려고 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이필옥이 악당일 수 없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확실한 부분인데요. 바로 작품의 분량입니다. 벌써 16부작 중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9화에선 진화형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앞으로 진동기, 진영기, 진성준 다 박살내야 되는데 과연 이필옥까지 신경 쓸 분량이 될까요? 물론 7화에서 손정래가 이필옥에게 개인전을 열어보라고 하며 모현민이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떡밥을 날렸죠. 미술 작품을 통한 비자금 조성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올지도 의문이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이필옥을 직접 연관시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은 한 권당 500페이지가 넘고 총 5권입니다. 많은 분량을 쳐내면서 내용 전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또한 이필옥의 시간을 더욱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영입니다. 진도준과 서민영의 본격적인 로맨스가 시작될 텐데요.
그에 따라 서민형 파트가 점점 더 분량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빡빡한데 과연 이 피록이 악당으로 활약할 분량이 있을런지요. 시즌2가 나온다면 모를까 이 피록이 과연 진도준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올 수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1. 이 피록은 원작과 다르게 진양철을 싫어하지 않는다. 2. 이 피록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3. 이 피록의 시간은 없다. 서민영의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이 피록이 진도준을 공격하는 장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중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